이번에 설명해드릴 게임은 Wrong Chemistry, 잘못된 화학이라고 하는 게임입니다. 2인부터 4인까지 할수 있는 게임이고요. 카드로 하는 게임이에요. 자, 화학과 관련은 있지만 이게 너무 또 어려운 딱딱한 화학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. 토큰과 타일을 이동해서 모양을 만드는 일종의 퍼즐 게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.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자, 게임판은 이와 같이 7개의 타일을 연결해서 이와 같이 배치를 하시고요. 그 다음 위에 하얀색, 까만색 토큰을 번갈아 배치를 합니다. 일종의 화학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화학 분자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왼쪽에는 요 카드 두장 배치해 둡니다. 요거는 액션 카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. 요거는 자신의 턴에 이 처음 모양으로 만드는 카드예요. 처음 배치대로 놓는 카드고요. 자신의 턴에 한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한 번씩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이 카드는 자신의 액션을 세번더 늘려주는 카드예요. 보통 플레이어들은 액션을 네 번씩 갖는데 네 번에 만들기 어려운 구조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세 번의 액션을 더할수 있습니다. 대신 자신이 해결한 카드 한 장을 버려야 돼요. 승점 카드 한 장을 버리고 액션을 세번더할수 있는 카드입니다. 이거를 옆에 놔두시면 되고요. 자, 그리고 각 플레이어들은 카드를 네 장씩 나누어 갖습니다. 자, 카드는 왼쪽 위에 전구 모양의 승점이고요. 그 다음에 가운데 이름인데 실제 이름은 아니고요. 변형되어 있는 재미있게 표현된 이름이고요. 그 다음에 여기는 원소 기호와 그 숫자입니다. 그 다음에 가운데는 분자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모양대로 만드셔야 됩니다. 토큰, 그 다음에 요 보드의 모양을 이대로 만드셔야 이 승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카드 중에서 여기 원소 번호가 낮은 카드를 가진 플레이어가 먼저 실행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카드를 요 모양을 완성을 하면 내려놓고 카드를 가져와서 네 장을 채우시면 됩니다. 그래서 2번, 3번은 1번에 비해서 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플레이어들은 4 액션 동안 이 모양을 완성을 시켜야 합니다.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것도 있지요. 그럼 각 플레이어들은 4 액션을 가지는데요. 4 액션 동안 할수 있는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먼저 토큰을 빼는 것 1액션입니다. 여기 타일 위에 있는 토큰을 없애는 것, 하나 없애는 것 1액션이고요. 그 다음에 밖에 있는 토큰을 올리는 것 1액션입니다. 자, 그 다음 아무것도 없는 이 타일을 옮기는 것도 1액션입니다. 다른 곳에 이렇게 재배치하는 거 1액션이에요. 그 다음에 손에 들고 있는 카드를 한장 버리는 것 1액션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카드를 쓰는 거, 요거 재배치하는 거라 그랬죠? 원래 처음 모양대로 배치하는 요 카드 사용하는 것도 1액션입니다. 자, 이와 같이 토큰을 없애거나 추가하거나 타일을 옮기거나 카드를 버리는 행동들 중에 네 번을 돌아가며 하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네 번의 액션을 한 중에 다른 토큰 위로 올라가거나 이건 안 돼요. 또는 토큰이 있는 타일을 옮길 수 없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것을 요 비어있는 타일을 밖으로 빼내는 행동 이런 것들은 안 되겠죠. 자, 이런 액션들을 제외하고 네 액션을 돌아가면서 하다가 저요 카드 덱이 전부 다 없어지면 게임을 끝내시면 되겠습니다. 게임을 끝내시고 완성시킨 요 승점을 모두 합해서 승점이 높은 플레이어가 이기는 게임입니다. 자, 요거는 잘못된 화학이라고 해서 어려운 화학식을 다루는 게임이 아니고요. 화학식을 다루고는 있지만 좀 재미있는 생각으로 좀 가볍게 즐길 수 있는
화학 관련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. 롱 케미스트리였습니다.